네 안녕하십니까 어, 포스트 스크립트 튜토리얼 어, 11번째 시간입니다. 어, 전체가 12개의 렉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의 끝까지 왔죠. 조금 더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챕터 11은 네, 이미지에 대한 거에요. 포스트 스크립트는 벡터그라픽스에 대한 것이 아니냐 라고 어, 생각하실 수가 있, 있겠어요? 네, 맞아요. 벡터그라픽스죠. 모브트 라인트. 좌표 이런 걸로 그림을 그리니까 기본적으로 벡터 그래픽입니다. 그리고 그 벡터 그래픽을 어 드로우, 스트로크, 뭐필 같은 명령을 받게 되면 그거를 이제 라 t 스터로 샘플 데이터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라 i 스터리제이션 또는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음, 페이지를 디스크립션하다 보면 페이지에다 사진 같은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어떻게, 어, 포스트 스크립트로 가져와서 컨버전에서쓸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는, 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라고 하면, 크게는 이제 벡터 이미지, 뭐, 레스터 이미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이미지라고 하면 비트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스터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샘플이라고도 쓰는데, 어, 샘플드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리드를 이미지로 샘플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이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드 패턴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그리드는 대부분 이제 직사각형이나 적은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거기에 한 지점을 샘플링해서 그 픽셀 그걸 이제 픽셀이라고 합니다 픽셀들의 값을 이렇게 쭉 저장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픽셀을 샘플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미지라는 명령은 어떻게 쓰냐면 이미지의 어, 폭을 정하고요 이미지의 이렇게 라인에 샘플 라인에 샘플 라인 대부분 이제 수평선이죠. 어, 수직선일 수도 있습니다. 샘플 라인에 한, 한 샘플링 할때한 라인에 샘플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되었다면 이게 몇 줄이 있느냐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하나의 픽셀. 그러니까 그걸 또 샘플이라고 부른다그랬죠 픽셀을 샘플이라고 합니다. 샘플당 이게 데이터가 몇 비트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비트일 수도 있고 2비트일 수도 있고 4비트 있고 8비트, 12비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이미지를 어떻게 위치시킬 건가는 하 이미지를 위치를 정하는 매트릭스가 정해집니다 매트릭스는 지난번에 폰트의 트랜스폼 매트릭스처럼 똑같이 6개짜리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니까 2x3 매트릭스예요. 그다음에 프로그는 뭐냐면 프로그는 뭐냐면 거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어, 새로운 이제 부를 변한데 이렇게 꺽쇠를 하고 16진수를 써서 대부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네, 대부분입니다. 이게 프로시지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데이터를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데이터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어, 이미지 데이터를 제네레이트 하는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 그럼, 빅탭스는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면, 잘 보세요. 데이터가 C936입니다. C936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0010, 01001101입니다. 잘 보시면, 11001001, 그렇죠? 그 다음에, 00, 11, 0 0 1 1 0 1 1 잠깐만 0 0 1아 잠깐 어떻게 된거죠? 잠깐만 0 0 1 아, 1 11, 0 1 1 0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닌가요? 네 여기가 1 1 0이네요. 죄송합니다. 잠못 썼네요. 1 1 음, 0 틀린건 고쳐야죠.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 가로가 8픽셀, 세로가 8픽셀. 그다음에 비트앱스가 1비트. 그리고 어이 매트릭스 를 보니까 80 08 00인 걸로 봐서는 8배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하나가 한 폭이 8 8포인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어도비를 포스트 스크립트에서는 어이 예, 포인트가 다니니까요 C936이니까, 여기가 C9, 여기가 36이니까, C936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 이거 C936이라고 하면, 오케이, 한 비트가, 한 비트가, 한 픽셀을 담당하니까, 8픽셀, 8픽셀, 16픽셀 밖에 안 했는데, 이, 저기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8에 64, 64픽셀을 정의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게 그려집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픽셀이 한 비트라고 생각하고 이 비트를 풀어서 한 픽셀을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비트앱 수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두 이게 똑같이 C936을 묶으면 두 비트씩 묶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1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2비트면 표현할 수 있는 게0 0 0 1 1 0 1 1이잖아요 그러니까 11은 1.0이고 00은 0.0입니다. 01은 뭐가 되겠어요? 네, 0.33이 될것 같고요. 10은 뭐가 될것 같으냐면, 네, 0.67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지니까. 네, 그렇게 밝기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두 픽셀씩 두비트씩 묶었기 때문에 4픽셀, 8픽셀입니다. 그러니까 8픽셀에 색깔이 따라라라라 정해졌고 그게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봤듯이 이게 열 16픽셀밖에 안 정했는데 왜 계속 그려 지나요? 네. 16개밖에 안 정하면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그려요. 그러면 이 4비트라고 하면 좀더 이제 1100부터 시작. 0부터 0000부터 1111까지니까 16단계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16단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비 depth가 8이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 8bit를 만드,를 하나로 습니다 그러니까 00000000이 0.0이 되는 거고 111111111, 1111, 그러니까 255가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936 하면 C9가 약간 밝은 회색, 36이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해서 두 픽셀, 두 픽셀밖에 정하지 않은 겁니다. 요 픽셀, 두 픽셀밖에 안 정했는데 그두 픽셀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이미지 명령을 직접 해보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고스 스크립트를 실행했고요. 튜토리얼에는 예제처럼 어, 크, 가로 크기는 8, 세로 크기는 8, 그다음에 B 탭은 1이고요. 그다음에 매트릭스는 지금 일단 기본 매트릭스 1 0 0 1 0 0을 넣게요. 을 그리고 C936 데이터를 이렇게 꺽쇠로 집어 넣으면 네, 꺽쇠로 집어 넣으면 16진수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명령을 어, 넣고요. 었 여기다 엔터쳐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안 나타나죠? 아니요, 나타났습니다.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이 구석에 돋보기, 나타났습니다. 돋보기를 보시면 나타났어요. 응? 알겠죠? 그니까, 러 아하, 그러면, 네, 당연히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 이게 지금 대략 좌표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좌표 같습니까? 아, 여기서 0에서 8까지니까, 그니까, 러 픽셀 하나가 한 포인트씩 그린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 0 0 무부터 하고요. 네. 그다음에 라인 하나 그려 볼게요. 그러니까 50 50 라인 트 하고요. 스트로크 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일자리 라인자잖요 두께 일자리. 그다음에 5 0자리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대략 아, 이게 50이면 이게 왼쪽이 8 정도 되겠구나. 이거 대충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아하, 그러면 이걸 좀 크게 그리고 크게 보고 싶으면 어떡 할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요 복사해가지고 아이 매트릭스가 이미지의 매트릭스니까 아그 폰트처럼 저거를 크게 하면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조금 반대로 작동합니다. 어떻게 좀 반대로 작동하냐면요. 일단 페이지를 지워볼게요. 쇼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 이걸 놓고 어 그럼 여기를 한 20배, 네, 20 이렇게 한 10배 느 키우면 그러면 저 이미지가 커지지 않겠어요?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잘 보세요 안 나왔죠? 안 나온 거 아닙니다.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다시 다시 돋보기 보여줄게요. 여기 잘 보시면요, 네, 나왔죠 이미지 나왔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여기 나왔죠,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키우면 반대로 줄어들어요. 아까 1일 때는 픽셀 하나가 1포인트로 그려졌는데, 지금은 웬걸? 네. 8픽셀이 지금 1포인트도 안 돼요. 지금 선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아닌 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반대로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 이거를 그냥, 네. 픽셀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이게 이이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픽셀 가로 세로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어떤 트랜스폼이 일어나냐면 이미지 한 장에 왼쪽 구석은 0,0, 오른쪽 구석은 오른쪽 상단 구석은 1,1이 되는 것으로 매핑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크게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에서 예를 들면 10배 를 크게 그리고 싶다. 그럼 어, 그러면 1 오케이. Okay. 네. 이 앞에서 10 10 스케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스케일을 그냥 막 하면 나중에 곤란해지니까 지세이브를 하나 해 놓을게요. 그다음에 10 10 스케일을 한 다음 에 이미지를 그려 볼게요. 그러면 10배 더큰게 만들어지죠. 다시 다시 10 10 스케일하고 다시 이미지를 띄워 볼게요. 네. 이 이미지를 그대로 띄워보겠습니다좋습 네.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0백 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무브투 라인 투 100백 하면 아마 여기까지 그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 0 0 스케일 됐고 1 0 0스케일 했고, 10, 10 스케일 했고 현, 현실적으로 스케일이 몇번 됐습니까? 100 스케일이 됐죠. 10 곱하기 10이 됐으니까. 100백 100 스케일이 됐기 때문에 예, 100백 100 키운 겁니다. 이건 이미지를. 그 이미지 이이 이 매트릭스를 이미지 매트릭스를 가장 간단하고 쉽게 쓰는 방법은 이 이거를 예를 들면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냐면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y 좌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좌표계에는 좌하단이 0.0이잖아요 이거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거 뒤집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y에다가 마이너스 8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8을 더해주면 네. 어떻게 되냐면 8 0 0 마이너스 8 돼갖고 이게 위아래가 딱 이렇게 뒤집어진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매트릭스를 쓸수 있고, 실제로 이미지를 크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할 때는 이 스케일을 직접 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아시겠죠? 지금 또 10배 스케일링이 됐으니까 또 스케일링이 또 1000배가 됐죠? 네. 그럼 다시 G, 리스토어 해볼게요. 그럼 원래대로 도와, 돌아오겠죠? 네. 그리고 나서, 어. 다시, g, restore, 하고요. 네, 다시, 10배, 10배 스케일링을 할게요. 조시. 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그리면, 조시. 네. 그런 다음에, 이 똑같은 명령인데, bit depth를 2로 바꿔보겠습니다. 2로 바꿀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네, 저렇게 바뀝니다. 두 비트씩 쓰는 거죠. 다시 어, 우리 저기처럼 예, 튜토리얼 교재처럼 4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8로 바꾸면 네. 아이고 8, 84는 안 된답니다. 네, 8로 바꾸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2비트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1 2도 되나 한번 해볼까요? 12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클리어하고요. 어, 재밌는 시도를 하나 해볼게요. 미니스트를 하나 하는데 12비트는 조금 뭐 과하니까 1비트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때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가 가로가 7비트 7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7. 이게 7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7.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1 6개 비트 데이터가 있으니까 7개씩 나누고, 7개 나누고, 7개 나누고, 7개 나누고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어, 저 그림하고는 달라질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밀려 가지고 뭔가가 만들어질 것 같아. 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네,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이게 뭐야? 그러면 어, 이걸 16으로 바꾸면. 16은 바뀌어요. 그런데, 와요. 다시 88로 했어요. 그때 88이 여기 나타났죠? 이거를, 응, 7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 안 바뀌는데,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쇼페이지를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스케일링이 어, 문제가 생겼으니까, 스케일, 어, 10배, 10배 스케, 스케일, 스케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를 보여줄게요. 이건 이번, 이번에 지워질 겁니다. 7개로 줄였어요. 그죠? 그러면 엔터칠게요 네. 조금 덜 그립니다. 왜, 덜 그린다는 걸 어떻게 마, 말씀드릴 수 있냐면, 팔이에요팔을 쓰면, 네, 하나를 더 그리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비트가 이렇게 줄르륵 있는데 당연히 당연히 이게 7개니까 이쪽에 있는 이거를 여기다 가져다 쓰고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8의 배수로 끊어섰습니다 아시겠죠 8의 배수로 끊어섰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지의 크기는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부터 10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10이 되면, 네, 이렇게 되죠. 네. 예를 들면, 9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9가 되면, 네. 어, 어. 똑같죠. 그러니까, 비트를 가져다 쓰긴 쓰는데,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쓴다는 거예요. 9나 10이나 지금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11은, 11은 어떻게 해다 볼까요? 네. 조금 더 그릴 수도 있겠지만 뭐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는 네 차이가 없고요. 16 정도 가야지 아마 차이가 나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16 가면 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5까지는 아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게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네 이걸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 줄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이트 단위로 네. 바 바꿔어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트랜스폼 매트릭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게요. 트랜스폼 매트, 이미지 트랜스폼 매트릭스 M은 네 당연히 우리 이전에 배웠던 어, 트랜스폼 매트릭스하고 비슷하게 작동을 해요. 하지만 이 매트릭스가 작동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이미지의 픽셀 xy가, 이미지 픽셀 xy가, 네. 에다가, m을 곱하면, 어떻게이매트릭스 m을 곱하면, 어디로 가냐면, 0,0에서 1,1로 가도록 하는 행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가로가 몇 픽셀이든, 세로가 몇 픽셀이든, 상관없이 무엇이 됩니까? 네, 0에서 x가, x방향은 0에서 1까지, y 방향에서 0에서 1까지 사이즈로, 노멀라이즈가 되죠.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는데 사용되는 매트릭스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미지를 플리, 좌우를 플립한다든지 상하를 플립한다든지 로테이트한다든지 스케일링한다든지 또 어떤 부분만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지겠죠. 네. 다음에는 컬러 이미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이미지라고 하는 명령어는 폭을 넣고 높이 넣고 비트당 몇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넣고 뭐 넣고 예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미지를 넣었었죠 그럼 컬러 이미지는 어, 어, 어떻게 어 하느냐 지금 우리 튜토리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컬러 이미지가 새로운 버전 그러니까 이 튜토리얼 블루북이 나오기 전 후에 한참 후에 나왔기 때문에 컬러 이미지라는 기능이 나,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튜토리얼은 없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그런데 비트 또는 컴포넌트 하나의 컴포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라 이미지는 CMYK거나 이 또는 RGB겠죠? 우리가 보통 쓰는 건 RGB잖아요. RGB라고 가정하면 R 컴포넌트 하나 당몇 비트냐 하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 쓰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시저 쓰는 것 거의 똑같고요. 멀티 이거는 뭐냐면요. 멀티가 펄스 이면 인터리브드 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리브드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가로가 10, 가로 10개 세로가 10개 픽셀짜리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그러면은 각 픽셀, 픽셀이 총 100개 있죠 그럼 R, R1번부터 R100번까지 레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린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블루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RGB를 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RGB, RGB, RGB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RGB, RGB 이렇게 만들어줄 때는 false라고 써주고요. 알랄 100개, G 100개, Blue 100개 쓸 때는 false라고, 쓰... 아니 true라고 써준다고. 그게 멀티플로 나누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N 컴포넌트는 당연히 RGB 같으면 3일 것이고 뭐 CMYK면 4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 포스트 스크립트가 칼러 모드가 RGB인지 CMYK인지 이런 것이 사실은 바뀌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프린터는 CMYK 프린터로 만들던 RGB 모니터 만들든 그거는 한번 만들 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드를 자주 바꿔 쓴다는 거는 좀 개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네, RGB 모드, CMM 모드 코드를 네, 설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폴트는 RGB라고 생각하고, 아, 이미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컬러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8, 가로가 8, 세로가 8, 그리고 요거는 이제 채널, 한 채널, 음? 한 채널이 몇 비트로 되어 있느냐, 8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스케일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한 번, 네, 한 번만 스케일링을 할게요. 어, 10배 정도만 스케일링을 할게요. 10배, 10배 스케일링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번, 이, 거를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를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찍었습니다. 흑백 이미지가 이렇게 찍히죠. 그럼, 컬러 이미지는 어떻게 바뀌냐? 또 스케일링을 하면 안 되죠. 지우고요. 지우고, 8888에, 그 다음에, 요 데이터들을 바꿔 볼게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 일단 우리가 펄스로 하겠습니다. 펄스로 하겠다는 RGB, RGB, RGB로 하겠다는 거고요. 채널은 RGB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레드를 써볼게요. 레드는 볼게요. 뭘까요? FF0000. 그린은 00FF00. 블루는 0000FF. 이거 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딱 어어. 어떠니? 네. 이미지가 아니라, 뭘로 바꿔있죠? 네, 컬러 이미지로 바꿔있죠. 네,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보면, RGB, 오, 왜? 아까는, 아까는 비트를 이렇게 쪼갤 때는, 이게 항상 바이트 단위로 억세스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나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보면, 이거는 3바이트가 RGB가 각각의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R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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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B 이렇게 밀려나가는 식으로 정의가 돼서 디파인이 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프로시오지어 자리에다가 제가 환영이라고 써가지고 칼라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알파벳을 RGB, RGB로 바꿔가지고 색깔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기다 넣는 건 뭐냐면, 이 꺽쇠는 뭐냐면, 16진수 숫자를 써가지고, 스트링을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띄어 그, 저 가로는, 가로대로 스트링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SSS라고 하는 거에다가, 예를 들면, SSS에다가 24개짜리 스트링인데, 제가 해볼게요. 빈칸 어 빈칸을 하나 둘셋 넣고요 점점점 넣고요 AAA A, A 넣고요 어 그다음에 Z Z Z 넣고요 뭐 PPP 넣고요 네뭐뭘를 거야 그으면 그러면 그러면 그거 넣고요 골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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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요 그다음에 골뱅이 Z 골뱅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스트링을 만들어 가지고 대포 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이 커, 여기다가 그냥 이 SSS 스트링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SSS 네 그러면 이 값들이 마치 어예 색깔처럼 작동을 하는 겁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스페이스 값의 아스켓 어, 값이 20인가 그렇잖아요. 어 16진수 20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20 20 20이 되니까 어두운 색깔이 되는 거고 점점점점 밝아졌고 그다음에 Z가 제일 밝은 색이겠죠. Z Z Z가 이걸 겁니다 아마. 제일 밝은 색이 z z 이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Z값 골뱅이, z 값 골뱅이 보 아, 골뱅이 여기는 z 값이 크니까 좀더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저 프로시저에다가 어레이, 그러니까 스트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만 있다면 그걸 저걸 넣어서 이미지 디스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여러분 들 이러면 도대체 이러면 어떻게 이미지를 쓰라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런 그러면 실용적으로는 이미지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인터넷에서 어, 어, 뭐 예를 들면 PNG 2포 PostScript Converter라고 하는 게 검색 있죠. Converter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컴포트 png to ps 클라우드 컨버트라는 사이트가 있죠. 네, 여기 들어가 보면 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오 셀렉트 파일. 파일을 셀렉트 하래요. 네, 셀렉트 해요. 그러면 제가 제 이미지, 어, 예, 제 이미지, 얼굴 이미지를 네,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버트 to ps인데 ps 말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포스트스크립트입니다. 우리는 컴포트 할게요. 그랬더니 웨이팅, 웨이팅 하고 컨버전을 합니다. 컴버전을 하고 잘 되길 바래. 네, 프로세싱이 하고 있고요. 네. 네 됐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해 볼게요. 2 3 0 k 로짜리 파일이 돼요. 다운로드를 제가 바탕 화면에다 저장할게요. 카피 하고요. 네, 거기 카피가 됐습니다. 네, 그거를 어, 한번 제가 열어 볼게요. 어, 이 파일이거든요. 카피 오브 HYLE.ps 파일. 이걸 따다 클릭하면 gsb가 뜨겠죠. gsb가 뜨면서, 네, 어떻게 하나 볼까요? 네,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럼 이 파일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네, edit with notepad에서 보면요. 되게 파일이 에, 큽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 퍼센트 느낌표, 네 명확하게 포스 스크립트 파일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시작됐고, d 파인 했고, 누가 크리에이트했고 이런 이제 코멘트들 달아놓고그 다음에 진짜 이미지, 어 이미지는 어디 있다는 거야?라고 해서 가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아하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그렇죠? 이미지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쭉 들어 있습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이미지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를 카피 떠가지고 네 꺽쇠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어, 어떻게 이미지가 여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되 있지? 나중에 보시면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읽는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카피해서 쓰셔도 돼요. 네, 이 파일을 제가 읽어서 카피해서요. 어, 요, 이미지.ps라고 파일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꺽쇠 넣고, 맨 끝에다가 꺽쇠를 닫고, 그런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가 보니까 168픽셀, 새로가 225픽셀이래요. 그리고, 네, 한번 그냥, 어, 어, 저기, 네. 해서, 로딩 해볼게요. 그래서 로딩 해봤더니,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아, 이거 뒤집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 1 하고, 네. 이거 1 하면 뒤집어진다고 그랬죠. 네. 네. 그래갖고, 1로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 위치가 이렇게 바뀌나요? 이거 제가. 트랜슬레이트를 해가지고 어떤 위치로 디스플레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100, 200 이렇게 여러분들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의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 안에 이미지를 붙이는 것까지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이제 프린터에 대한 얘기인데, 프린터에 대한 얘기는 뭐, 뭔가를 더 배운 건 아니거든요. 어, 무엇을 할수 있고, 할수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배운 거고, 이 포스트 스크립트를 써서 어떤, 어, 응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